안녕하세요. 기능의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제일 잘 아는 얘기가 뭐죠? 거스킨 액시스. 거스킨 액시스를 생각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제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환자분 이렇게 오랫동안 피부염이 지속되면 피부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를 좀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는 논문은 건선에 대한 논문인데, 건선이 있으면서 다른 동반질환, 코모비디티라고 말하거든요. 다른 전신적인 동반질환이 잘 동반되는 질환으로 되어 있고요. 아토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제일 알려져 있는 것이 주사를 가진 환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은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주사성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질환들을 제가 문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류마티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 치매, 뭐 우울증, 파킨슨, 당뇨, 그다음에 혈관 질환, 고혈압, 뭐 신장 질환까지 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것은 사실 장과 관련된 질환들이거든요. 만성염증성 장질환이나 과민성 대장 이런 것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질환들의 공통점이 크로닉 로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만성염증 질환인 거죠. 그런데 이런 크로닉 로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만큼 또 겉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도표도 제가 한 번쯤 보여드렸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부의 장벽 기능이 손상이 되면서 피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전신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전신적인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인플라메이토리 스킨 마취라는 그런 용어가 또 있어요. 이거는 건선이나 아토피가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계속해서 그런 각질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면은 이게 전신적으로도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면 결국은 카디오바스큘러 인발먼트,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거를 인플라메이토리 스킨 마취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피부 장벽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고 피부 염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고, 결국 거스킨 액시스에도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스킨 액시스가 무너질 때 올 수 있는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질환이 있을 때 그것을 신호로 보고, 그냥 피부만 단순히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염증만을 이루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쯤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요.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이 기원전 340년에 하신 이 말이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All disease begins in the gut. 그러니까 장에서 모든 질환은 시작된다는 말이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밝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겉 디스바이오시스와 인플라메이션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이제까지의 치료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피부 질환이 치료가 되기가 힘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내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디스바이오시스와 인플라메이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저랑 쭉 해오신 거예요. 5E. 잘 자고,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움직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게 결국 좋아지게 하는 거고,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까지 다 했었고, 제가 이제 다음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직접적으로 거스킨 액시스에 영향을 주는 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럼 그 장의 문제는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피부 건강과 함께 장 건강도 잘 챙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능학 TV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